관절 수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절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과실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5살의 윤덕순 씨는 지난 2014년 7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상된 관절을 제거한 뒤 특수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던 중 종아리뼈 신경 손상과 다리 부종으로 모세혈관에서 혈류이동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발목 관절의 근력이 약화돼 연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나아질 거라고,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 그래서 저희도 믿었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저기 무릎 수술해가지고 신경이 차단돼서 이렇게 병신이 된 거를 듣도 못했거든요. 윤 씨처럼 관절 질환 치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96건에 이릅니다. 이 중 무릎이 106건으로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발목과 대퇴 그리고 어깨가 각각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관절 수술이나 시술과 관련된 분쟁이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체 접수 건수의 60%는 의료진 과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에 병원 측에서 수술을 권유한다면 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럼에도 같은 소견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순증하게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절 수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